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낮잠을 자고, 낮잠을 좀 오래 잤죠? 낮잠을 자고, 제가 팔팔해져서 등장했습니다. 마치, looks like 농수산물 센터 우럭 마냥 팔팔해졌어요. 안녕하세요. 주말의 마무리는 이제 주말 마무리는 항상 제 목소리와 함께 하는 걸로 하시죠. 올렸었잖아요. 이제 스토리에 궁금한 거 질문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린다고. 그래서 답변 해 드리려고 질문을 몇 개를 계속 받아 놨어요. 왜냐면 내가 더 많이 먹었으니까. 오빠가 보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냐? 나 남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거야. 오, 약간 이거 옛날에 문학 시간에 배웠던 한성별곡? 약간 그 시조 느낌 난다. 저도 참 보고 싶은데. 현역이신가요? 그 친구분이? 모쪼록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. 오빠 짜요 때처럼 다시 금발할 생각은 없나요? 저 지금 금발이에요. 애쉬핑크인데 이게 애쉬핑크 물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 금발은 아닌데 약간 베이지? 약간 섞인 금발입니다. 완전 샛노란 금발은 아니에요. 앞에서 천둥이랑 같이 버스킹한 게될 줄은 몰랐어요.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대. 나왜 울어? Why am I cry? 오빠는 왜 큐티 뽀짝해요? 나 심장 아프게. 저런. 제가 그렇 뭐 일단은 감사합니다. 이제.
어플로 잘 찾아가는데, 제가 지금은 이제 지도 앱, 뭐라는 거야? 나왜 말이 꼬이지? 어플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, 어느 정도였냐면, 이제 친구를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친구 만나려고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, 그 뒤편에 신촌 6 뒤쪽에서 그 뒤쪽에서 계속 헤맨 거예요. 그래가지고 20분, 30분을 그 현대백화점을 못 찾아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제가 예, 길치여가지고 좀 길치가 좀 심해요. 제 휴대폰이 제일 아끼는 물건이겠죠? 운전대 잡지 말라고요? 아예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괜찮아요. 일단 저는 핸드폰 없으면 진짜 큰일 나요. 아무것도 못해요. 다마고치. 제일 티격태격 많이 하는 게 제우죠? 예, 염다마고치씨. 민혁이다. 이효찬? 야, 이효찬 띡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? 이효찬은 반말이잖아. 제일 티격태격 많이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노래방 애창곡이요?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. 이건 진짜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. 땡큐. You don't learn to Korean, but I will study English. 지금 취한척 좌표를 얘기하면 됩니다. N40 방향.
저거 스티커 알려줘요. 나가가지고 내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질문 답하기 누르면 돼. 뭘 질문하려고? 숙취 쓰린 속에 뭐가 좋은지 아세요? 숙취에 좋은 게요. 전 스누피 그라인 초코우유. 민혁아, 그러면 민혁이가 질문을 할수 있게 제가 잠깐 라이브를 꺼볼까요? 뭘 그렇게 나한테 궁금한 게 많니? 그럼 너 신고할 거야. 악성 컨텐츠, 스팸, 사기, 선정성, 폭력성, 그거 항목별로 다 신고할 거야. 이따 봐요.